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입니다. 저는 뭐 극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김우택 대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뉴에서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우태라고 합니다. 12월에 이렇게 좋은 뮤지컬로 관객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개막되는 순간까지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진 감독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진입니다. 공연은 늘 했는데 오늘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고 사실 약간 부담도 되고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극장도 그렇고 뉴라는 곳이 처음 제작하는 대형 뮤지컬이라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더군다나 연말에 그 좋은 시기에 수많은 라이센스 작품과 겨뤄서 창작도 이런 무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좋은 배우들도 함께 해주고 더 이상 뭐 핑계댈 거리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조금 서운한 작품 만들면 무조건 제 탓이니까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진 감독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용신 슈퍼바이저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조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혼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쓰게 아니고요. 백스테이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를 대신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베테랑 스태프들이 뮤지컬 디셈버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6일이면 이제 그 찬란한 막이 열리게 될 텐데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큰 기대와 성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용신 슈퍼바이저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수진 음악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감독 강수진입니다. 좋은 음악,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중호 편곡자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곡자로 참여하는 김중호입니다. 네, 김광석 선배님의 대선배님이죠. 그 음악을 이렇게 손을 댄다는 좀 부담되는 작업이긴 한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적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화 안무가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디셈버에서 안무를 맡고 있는 이경화입니다. 디셈버의 서정적인 그 김광석 씨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낭만적인 드라마 속에서 안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겠다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안무로 무대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셈버의 제작진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질문과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셈버의